이어서 2022년도 장로회 44차 정기총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가지 지출사항이 있었지만 뭐 특별하게 지출된 것은 없고 경상경비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지출 경상경비 지출 내지 회계보고를 약식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영예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동영상 시청을 통해서 2022년도 장로회 헌신예배 활동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장로의 회계 장로님으로 수고하시는 이정원 장로님께서 회계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회계를 맡고 있는 이정훈 장로입니다. 2022년도 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일반에게 보고 드립니다. 전기 2월금 209만 329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총 회비는 전기회비 1억 243만 원, 헌금은 헌신예배 1,124만 7,500원, 감사헌금으로 590만 원 들어왔습니다. 통신비로 문자비가 90만 3,370원이고 기타 수입으로는 복사비 43만 4,600원을 포함해서 총 236만 331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총 1억 2,284만 1,201원이고 전기 2월금 포함해서 총 수입은 1억 2,493만 1,53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보고 드립니다. 행사비로 헌신예배 등으로 소요된 1,713만 700원,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33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경조사비로 총 870만 8,3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통신비로 323만 1,7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소모성비로 음료수선비가 388만 3,550원, 소모품 비품으로 540만 4,664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분과지원금으로 작업분과 567만 1,000원, 식대지원으로 3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인쇄비로는 1,049만 8,600원이 지출되었고 직원 급여로 2,33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과금이 728만 530원, 강사 사례비가 746만 원, 당회비가 1,203만 5천 원, 전국 애녹장로회 회비가 712만 5천 원, 그다음에 각 기관과 공로장로님들의 지원금으로 47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지출 57만 2천 원 포함해서 지출은 총 1억 2,038만 3,074원이었고 그래서 이제 차기 2월금으로는 454만 8,456원이 되겠습니다. 구속사 후원금 계정은 전기 2월금은 466만 6,747원이었고 후원금 수입은 2만 2,046원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출된 후원금은 210만 4,400원이었고 현재 2월금은 258만 4,393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기 2월금이 4,237만 1,686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회비로는 특별회비로 1,150만 원, 결산이자로 3만 2,937원, 헌금으로 직분감사헌금이 12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기타 수입으로는 계단 시공 사무국 지원비 106만 5,350원을 포함해서 총 483만 5,350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지출 항목 보고 드립니다. 행사비로 장로 수첩 제작비가 480만 원에 지출되었습니다. 특별감사예배가 756만 1,680원에 지출되었고 지원비가 작업 식사비용으로 100만 원에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지출로 계단 시공 수해복구 비용 장안산 기도회 기타 포함해서 총 769만 4,770원에 지출되었습니다. 수수료로 1만 800원이 추가로 지출되어서 현재 차기 2월금으로 남은 잔액은 3,887만 2,7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회비 납부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회비 납부 현황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었고 2022년 11월 30일까지 기준입니다. 총 참여율은 공로장로님, 직원장로님, 신부장로님 총 합쳐서 87.86%가 현재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신부장로님들의 참여율은 90.37%로 아주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납부율을 보면 납부율은 공로장로님, 직원장로님, 신부장로님 총 포함해서 현재 79.57%의 납부율을 보여주셨습니다. 현재 그 장로의 회계의 미지급금은 11월 달에 당회 회비와 전국 애녹장로의 회비, 애녹지 포함해서 총 194만 5천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없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감사를 담당하고 계신 박찬주 장로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로회 감사 박찬주 장로입니다. 2022년도 감사 보고서 발표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강제일교회 장로회의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수지 계산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의견은 수입 및 지출 등 재반 재정 업무가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해 연도의 지출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전년도의 적자 재정을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예산 계획 수립과 건전한 재정 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12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강제일교회 장로회 감사 박찬주 장로님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로회 12월 결산 예배 광고 말씀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참된 생명과 위로와 소망이신 예수님이 저희들 마음에도 탄생하셔서 늘 평강과 평안이 넘치는 12월달 장로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2022년 승리의 날 감사 예배가 오는 12월 17일 토요일 여주 평강제일 연수원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승리의 날 감사 예배는 구속사 7권 영문판과 그리고 에스겔 성전 화첩 발간 감사 예배를 겸하여 드리게 됩니다. 장로님들 기도 가운데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회 주일 성역 공부는 12월 4일 내일부터 주보에는 좀 잘못 나와 있는데요. 내일 12월 4일부터 유근영 전사님을 모시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강의를 준비하시는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 주일 오전에 예비된 말씀을 들으러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속사 읽고 전하기 4분기 현황입니다. 그 참여율 1위는 3조 장로님들 되시겠습니다. 2위는 7조 장로님들, 3위는 2조 장로님들이 되시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개인상인데요. 성경 다독사항은 4분기 동안 성경 4독을 읽으신 윤보현 장로님, 구속사 다독사항은 구속사 26독 읽으신 이룽 장로님, 구속사 전파는 33권을 전파하신 홍완표 장로님 되시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개인상을 받은 세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구속사 읽기 그리고 전하기에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현황판에 정성스럽게 표시해 주신 모든 장로님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구속사 성경 읽고 전하는데 이게 생활화돼서 늘 경건을 연습하시는 모든 장로님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장로님의 차남 이도형 군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호사밧 성전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2세가 신앙의 가정을 잘 꾸릴 수 있도록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생신 맞으신 장로님들을 소개해 드리는데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영육간 강건하시고 가정 평안하시고 또 장로 직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박수로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12월달 생신 맞으신 장로님들 가운데 오늘 가장 연장자 장로님 한 분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연장자는 이동인 장로님 되시겠습니다. 이동인 장로님 축하드리고요. 선물 나중에 진선 씨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 식사는 마르다 식당에서 설렁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 드실 수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식당으로 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봉원 장로회장님 나오셔서 44차 정기총회 폐회 선언하시겠습니다. 장로회 44차 정기총회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